추석 간장에 많이 보셨죠?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유신주권기, 그 다음에 원간석기, 그 다음에 멸기입니다. 칸은 두 개로 나눌게요. 사람,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나, 대표,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유학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걸로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죠. 수업 측은 여러분이다. 이거 좀 표정이 있죠. 진군을 열자. 제가 도움이 되는 상태 이런 식으로 이번 수업 영상을 끝낸 다음에 보면서 자막을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이에요. 가파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칸에 이름 들어갈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초기를 대표하는 학자, 유학자 누가 있었을까? 힌트, 최 씨. 그 사람, 그 아저씨. 최치원은 안타깝게도 신라가 될 사람이고요. 최승모 있습니다. 비슷해.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얘기했고, 최치원은 시무 10조를 얘기했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고 저절에서 보도 사진만 후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유학자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중기를 대표하는 정치인. 궁궐기족 중에 대표주자. 궁궐기족 시대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니? 이자경 대표적인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자경 말은 그럼 누구이니? 버릇 없는 개념 없는 아들내미 새끼를 데리고 있었던 그 아저씨 김씨야. 이번에 김부식 있습니다. 정치인이죠. 그리고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할게요. 최충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무신집권기를 대표하는 유학자! 그런 거 없어요. 무신집권기입니다. 유학들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 시대는 유학에 관련해서 적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체입니다. 자, 그리고 원간석기. 이때 이제 큰 변화는 성리학이 들어오죠.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 들어온 첫 아저씨 안향이란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재현이란 아저씨가 유학을 또 열심히 성리학을 열심히 전수해 주십니다. 처음으로 전래한 것이 안향,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들어왔던 게 이재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죠. 자, 말기의 대표, 그 지배층들은 누구였니? 말기 고려 지배층들. 궁궐기족은 두 번째 시기. 자, 말기는 신진사대부죠.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특징이 뭐였을까?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대표주자로서 신진사대부한 두 사람만 적어봅시다. 옹건파하고 급진파 나눴을 때 각각의 대표주자 하나씩 적죠. 옹건파 신진사대부 고려의 최후의 충신 정몽주 있고요. 그리고 개혁파 조선공국한 사람 정도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뒤쪽이 채워넣기 쉬워서 먼저 채웠습니다. 그럼 다시 앞쪽부터 내용을 채워넣어 봅시다. 자,
초기에 최승로는 뭘 했을까요? 고려는 뭐 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교 정치가 도입됐죠. 최승로가 이야기했었던 시무 28조가 바로 유교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유교와 관련된 건 뭐가 있었다? 유학과 관련된 것들. 광종 때 과거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유학의 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뽑는 것들과 동시에 국가가 유학을 교육도 해야겠지요. 교육기관으로서 세워진 것들, 중앙에 국자감 설치됐고,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불리는 학자들 갖다 지방이죠. 지방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유교 시험도 보고, 정치체제에 있어서 유교적인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됩니다. 이게 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입돼서 중기에 유학이 발달합니다. 중기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유학의 전성기가 옵니다. 물론 이때 유학의 성격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띠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시험을 듣는 거. 자, 시험은 공교육과 사교육 중에 어느 쪽이 강한가요? 사교육이 강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과거 시험의 전성기가 오면서 사교육의 전성기가 옵니다. 문헌, 사학, 지금 땄을 때, 슬슬한데다. 사학, 12도라고 불리는 12개의 사학,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국자감이죠. 향교입니다. 근데 사립학교 출신들이 과거 시험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 유족들이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나갔던 것이 이 아저씨가 세웠던 부제학당 문헌공도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충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학생들도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학 쪽으로 이렇게 사교육의 전성시대가 온 겁니다. 자, 오늘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교육이 전성시대가 되면 공교육은 어떻게 될까? 무너졌죠. 공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잡아야겠지. 공교육 살기기운을 구합니다. 사교육의 전성시대이자 그리고 공교육 살리기운동. 국자감의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해요. 양현고라는 장학기관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헌공도 같은 게 잘 나갔던 이유가 뭐였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에 따라서 9가지 재주에 따라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부재학당이라는 별명도 있는 것이 문헌공도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국자감에도 7제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면서 뭔가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경향을 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출판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설치하게 되면서 공교육 살리기 운동도 일어나는 것이 중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신집권기 시체적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만적기 때 성리학이 도입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얘도 변화를 겪어요. 국자감이 이름이 바뀝니다. 성균관으로 바뀝니다. 국자감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봤어도 성균관은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때 성균관은 말기에는 원래 성균관에서는 국자감 수업과 마찬가지로 유학은 물론이거니와 기술학까지 가르쳤었죠. 그러다가 공민학대가 되면, 말기 가게 되면은 거기서 기술교육을 빼버립니다. 문과 전문, 유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에 국자감에 해당하는 성균관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게 뭐가 될까? 오늘날의 성균관 대학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특징은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 배치표를 보시다 보면은 유독 이과에 비해서 문과가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유독 문과에 비해서 이과가 높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한양대학교입니다. 각각 이과가 좀 특성화되어 있고 성균관대학교 문과가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얘네들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좀 오래된 데가 예를 들자면 이화여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걔네들 개교 300주년, 그 130년 행사합니다.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묻어보면서 코웃음 치면서 개교 600주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이때부터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은 문과 중심이고요. 물론 1990년대 후반에 성균관대학교가 망해가게 되면서 삼성그룹이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과가 조금 뜨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대는 여전히 문과가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는 공대 가야겠다, 성대 공대 가야지. 성대 공대도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대는 여전히 문과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성균관 교육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에서 마저 정리하고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고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광종 때 과거제에 실시합니다. 성록 때 한 게 맞죠. 국자감 향교에다가 최승무의 시무의 18조 등을 통해서 유교 정치를 정립합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문벌귀족 사회의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성향이 강해지는데 최충 아저씨 수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해동경제라는 칭호까지 받습니다. 이때 또 김부식 보수적인 현실적인 유학자로서 정치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삼국사기를 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무신정변 이후에 침체됩니다. 물론 무신집권제도 지방에 숨어서 글 쓰는 사람들 있어요. 이규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무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 글쓰기 인식이 보이는 역사서들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다음 주 교육기관 서울의 국자가 그리고 지방에 향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에 사학 12도가 인성했다. 사학의 전성시대 있었죠. 그래서 공교육 살리기 운동도 살짝 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자가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리학 보시고요. 원강석기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째 줄 볼까요?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했습니다. 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다섯 명이에요. 처음에 시작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마지막에 주의라는 사람이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리한 것이 성리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아저씨가 성리학을 집대해서 모았다라는 얘기, 모아서 정리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의라는 아저씨를 사실상 이제 성리학의 완성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리학을 갖다가 주의를 높여보면서 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다른 이름이 주자학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심 좋은 학문이라고도 개념을 치기도 합니다. 주자학입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은 경전의 자구해석 중심의 기존 유학과는 달리 그 기존 유학의 명칭이 뭐겠니? 경전의 자구해석에 주력하는 기존의 유학 훈고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인간의 신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까지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이게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는 안양 아저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현 등등등이 고려하면서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자들 이색 아저씨 거쳐가지고 정공주, 정도전 등을 가르쳐서 확산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성리학을 개혁적인 사상으로 사용하면서 조선문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제 조선시대 국가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힘든 과정에서도 성공적으로 유학 관련된 얘기가 마무리됐어요.